자,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도 안 읽어 말이야. 고2 3월입니다. 어, 풀만 했어요? 풀만 했어? 풀만 했어? 어디까지 풀었어? 한 개 풀었어, 받았어요. 좀 헬쓱해진 거 같은데. 아팠어? 아니야. 자,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데. 네? 우리의 마지막 시간. 오늘이요? 어. 오늘요? 오늘 흩어질 거잖아, 다음 주에. 아, 그래요? 어. 카톡 안 보니. 아니, 근데 다음 주에 8일부터 바로 돼요? 어. 어? 언제 오는 거예요? 몇 시에 시작할, 3월 중순? 쌤이 남아있다면. 아니, 목요일 날 오는 건가, 그러면? 화요일에 오는 건가? 어, 카톡 안 읽을 거야. 목금토일월 이렇게 학원 방학이잖아. 아, 아 그러면 1월 때부터. 어. 1월부터 바로. 응. 자, 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블링이 뭐야? 시블링. 어, 형제 자매 라이벌리는 뭐야 라이벌리? 경쟁. 형제 자매 경쟁은 이제 네이트럴 거래요.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우버 사이의 스트롱 윌. 저희는 이기 붙어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강합니다. 자, as parents,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하나의 위험성은 뭐냐? 자, 9월로 지금 동명사 왔습니다. Comparing children.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야. 어떻게? 호의적이지 않게. 너무 결석세네. 오감 영상을 따야 돼서 오늘 진도를 다 나가야 됩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어. 다 이게 결석생들 때문이에요. 안 쳐요? 어? 안 쳐요. 뭐? 춤. 아니 좀 방학 때라도 좀 쉬는 좀 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어. 자 since. 자 since 지금 어떠한 뜻으로 쓰였을까요? 땡. 어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lways looking for a competitive advantage. 뭐 하고 있대? 어, 경쟁적인 입장을 항상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슈, 이 문제는 나데이 법비다.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다. 자, 우리 이제 고등부는 고2는 이제 상관접속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관접속사라고 하면은 왜? 상관접속사라고 하면은 부사와 형용사, 아니 부사와 접속사가 등위접속사가 연결된 걸 얘기하는데 자, 한번 다 적어볼게요. 노트이버비 노토니에 버털소비 be as well as a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자,
어법적인 접근, 우리 중3 때 이거 어떻게 어법 배웠지? 상관적 접속어법? 중3 때 어떻게 배웠죠? 저 중3 때 렉스캄 다니고 있었어? 저요? 응. 아니요, 올해 갔는데. 그럼 중3 때 안 가르쳤어, 가오에서? 사형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 뒤에 맞춘다. 오, 그래. 중학교 때는 수일치 문제 냈습니다. 수일치. 이 both A and B 복수 빼고는 다 B에다가 수일치한다. 그러면 올해 나한테는 뭐라고 배웠어요? 고등부라면 알아야 될 것. 신명사. 올해 나한테 뭐라고 배웠습니다. 상관접속사업법. 뭐? 뭐라고 배웠어요, 이서영? 2학기 동안 나한테. 에이와 비가 병렬 구조다. 아. 기억나니? 날걸요? 자, 그런데 자, 어법적으로는 병렬 구조인데, 자, 독해적인 접근이 이제 고등학교라면 우아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A, B가 병렬 구조다라는 건 뭐야? 어법적으로 동등해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A가 투부 정사면 B도 투부 정사여야 돼.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여야 돼. 자, 그런 만큼, 독해, A와 B가 동등하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A와 B가 동등한 정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등장을 하냐 하면 A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입니다. 통념. 그래서 주장을 펼칠 때 세미날 다이어트로 예시 들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근력운동이 필수. 근력운동뿐만 아니라 버덜수 빈칸이야. 빈칸. 오케이? 버덜수 빈칸이 나왔을 때 밑에 쌤이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빈칸도 중요하다. 자, 하루에 사람은 남자 기준으로 1800칼로리를 기본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소금기가 있는 것들은 칼로리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주류를 피해야 된다. 이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식단. 식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살 빠진다 라는 것 말고 식단을 하세요 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B에다가 보통 그런 정보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둘 다 중요하다 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데이 법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역점이에요. 한번 읽어볼 거야. 이 문제는 How fast a children can run? 한 아이가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이들은 경쟁을 한다. 애기들이 경쟁을 해봐야 빨리 달리게 정도겠지 라는 통념을 B로 깨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자, 누가 결승선을 먼저 도착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쟁의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야. 아이들은 이해되셨습니까? 아이들의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The boy does not care. 그래서 한 소년은 가만히 있는데 눈물을 나게 한 소년은 care.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vitally 매우입니다. 매우. 매우 관심이 있어. 뭐에 대해서.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가장 최고인 사람을 찾아보겠다라는. 자, 그러면 초딩 때 생각해보세요. 누가 제일 키 커요? 누가 제일 스타 잘해요? 누가 제일 롤 잘해요와 같은 것들 따지고 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넌 제일 가장 잘한 게 뭐였나? 한시우.
난리 말았어. 쌤은 읍내에 있는 정철 어학원을 다님으로 인해서 가장 영어 1등이었습니다. 아무도 영어 학원을 가지 않았지. 나만 갔어. 나만 애들이랑 쌤이 별 학원 찾다. 얼마 몇 번을 찾는지 모르겠어. 애들 막 바닷가에 도말 잡으러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어학원 가서 우아하게 듣기가 너무 싫었어. 여름 되면 아 수영하러 가자. 수영을 갈까? 이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바로 학원차 원장님한테 뒷다리 잡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시스테마틱컬리 체계적으로 measur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측정하는데 뭐에 대항해서 그들의 동급생에 대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대. 모든 것을 자 from 나면 to 자 보이 때 from A to B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은 A부터 B까지인데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from 나오면 일단 to 찾아. 알겠어? 고3 때 왜 그러냐면 고3 때 from A to B 나와가지고 from 세 줄 나오고 to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를 내가 무시하고 읽어야 되는가를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3 때. 이해했습니까? 자, 스케이트보딩 타는 것보다 누가 친구가 많은지까지도 경쟁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to 어디에 민감하다라는 말이에요. 민감하다. 어떠한 실패에도 민감해요. 어떻게? 가족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 그럼 글의 구조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야 형제자매끼리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체는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 경쟁에 대해 말하는 게 민감합니다라고 여기서 지금 문장을 예시해서 다시 내가 할 말로 돌아오는 문장이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신 시험에 나왔다. 문장 삽입 후보입니다. 알겠어?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거야. 알겠지? 이소영이 정신이 나갔어요. 자, 어코딩이 따라서 자, 결론이자 주제 문장입니다. 어코딩이 문장 형광 표현 치겠습니다. 빨리 쳐. 그 영화에 나오는 옛날 술통. 성탄절에 뭐 하셨던 거? 뭐 성탄절에 뭐 하시나 봐요. 이건 뭐예요? 친구집 가요. 친구집? 아 파티? 약간 그런 느낌. 넌 뭐예요?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강민선 뭐예요? 모르겠어? 안 말하고 싶은. 한시호는 뭐예요? 집에 있을까? 쌤은 제주도 갑니다. 비행기만 떠준다. 오늘 밤. 네, 오늘 퇴근 찍자마자 택시 타고 날라가요.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날 그리워하면 사라지라. 자, 따라서 집에서 조금의 그 평화를 원하는 자들은 자, should예요, should. 좀 열심히 세뇌했어, 주제 표현이라고, 오케이? should guard against. 자, 뭐에 대항해서 막아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향하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향해야 됩니다. 뭐를? 비교적인 말들을 지향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routinely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자, favor A over B라고 하면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 자,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편애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고3 시절 나랑 여동생 싸우면 무조건 내 편만 들었어 집에서. 근데 어린 시절 나랑 동생 싸우면 무조건 동생 편만 들었어. 서로 불만이에요 지금.
그래서 비교하는 말을 지양하세요라고 요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등장했고요. 자, violate 무슨 말이야? violate 어기다.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은 뭐를 만들어 줄 것이다? 더 큰 경쟁심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번 틀린 사람 없죠? 누구야? 이 사람 강민서 맞았습니까? 자, 이거는 쌤이 사실 좀 싫어하는 독해인데 그보다 이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 4번 가겠습니다. 4번이 겁나 어렵거든. 4번 맞춘 사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없을 때 3번 골랐지? 3번 고르고 싶게 생겼어. 쟤는 맨 처음 풀다가 3번 고를 뻔했어.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위치 나왔네. 위치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같이 적어볼게요. 관계사 적절성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교정 너무 한 거 너무 아파. 고무줄 한다고 무슨 이렇게 카직스 같이 생긴 거 이빨에 이거를 또 달아놨어요. 이렇게. 너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뭘로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더라고. 이거 얼마나 해야 돼? 평생? 이거 했다가 이것도 해야 돼 이거? 네. 오! 그거 저 그냥 고무줄 밥 먹을 때마다 사실 이거 그래. 아 이거 다음이 고무줄이야? 네. 아 너무 너 여기 양치할 때마다 징그러워 죽겠어. 나 그 위에다 걸고 있던 거. 입에 벌레 있는 거. 딱 이렇게 무슨 더듬이처럼. 아 너무 자 어찌 될까? 자 관계사 적절성. 자 관계 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떻다라고 했지? 불완전. 부사다음에 어떻다라고 했지? 완전. 자 위치니까 대명사네요. 뒤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자 2번은 지금 뭐 물어보고 있냐면 부사적절성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사적절성. 부사적절성을 묻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고2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동사에 대한 수식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준동사. 준동사는 어떤 친구들을 준동사라고 말하지?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든 것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준동사에서 명사가 있거든요. 동명사랑 투부정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을 수식할 때 과연 형용사를 써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신명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걔는 명사일까 형용사 수식 받는다 라고 하면 맞아요? 아니라고? 이서영이 대답해 보세요. 준동사를 수식할 때 명사, 동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까? 네, 아닙니다. 준동사는 동사였기 때문에 그대로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동사였기 때문에 그대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자 그럼 여기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과거분사를 수식할 때 똑같이 분사가 적절했다라는 말이야. 알겠어? 네. 자 3번은 뭐 물어보고 있게요? 너희들이 고른 3번. 자 이게 지금 기본어법을 알아야 낚시를 안 당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d, 쥐는 my pressed the bar accidentally. 뭐야? 그 발을 accidentally 우연하게 누를 거야. 혹은 simply out of curiosity. 뭐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순전히 누를 것입니다. 자, 지금 부사병렬 일단 되어 있거든요. 부사병렬 되어 있고 and as a consequence. 야, 봐봐. 어머, and 품사 뭐야? and 품사 접속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receive를 고른 이유는 뭐냐? as도 접속사로 봐서 그래. 접속사 두 번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얘 as 뭐야? as가 가질 수 있는 품사 뭐예요? 접속사는 또 뭐 있지? 뭐뭐로서라는 뜻. 전치사잖아. 접속사 다음에 접속사 두 번 올 수 없어요. 접속사 두 번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치사를 전치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뭐를 갖고 다닌다? 뭐 앞에 있어서 전치사야? 전치사는 항상 명사 끌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이대로 끝이 나버린 거야. 어구가. 오케이? 그래서 부사로 끝이 났어요. 부사 싹 지어왔더니 마이트에 대한 병렬 구조가 등장하는 거다. 신명사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마이트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 마이트가 엔드로 병렬 구조인데? 어, 여기 봐봐. 아마도 눌러서 받았을 것이다. 동작이 연속되고 있잖아. 마이트에 연결됐다라고 봐야지. 괜찮나? 아, 넌 이거 그냥 분동사로 렛의 수일치라고 생각한 거야? 없어. 그래도 좀 잘하셨네. 3번을 뭐 물어보고 있냐? 병렬구조 물어봤어요. 병렬구조를 물어봤네. 동시에 부사 걸러내기를 물어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이 그렇게나 구문 분석에 집착하는 거예요. 알겠어? 한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 됐어요. 됐어요? 아니, 저 전체 이렇게 묶고 저 동사 엔드랑 저거 이렇게 한다. 네. 네. 자, 그 다음 4번은 지금 입 물어보고 있다. 대명사는 선생님이 항상 뭐 물어본다라고 했을까? 대명사는 항상 뭐 물어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말 막 끝나면 기억이 삭제돼. 지금 평행우주에 떨어진 어? 손대. 대명사는 수일치만 물어본다고 했잖아. 대명사는 수일치 물어봅니다. 수일치. 그래서 대명사만큼은 약간의 독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진짜 세뇌가 안 통하는 거야. 어제 마지막 수업한 발산 중 쌤한테 뭐라고 카톡 온 줄 알아? 그동안 열심히 세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the red, 그 G는 learn that food, 알게 될 거예요. 음식이 등장한다는 것을 언제?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언제나 바가 눌러질 때마다 음식이 등장한다. 그래서 누르기 시작해요. 뭐를? The bar을요. 덮밥 하나에 여러 개야. 하나지. 이수로 수일치 됐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대망의 5번입니다. 5번 겁나 어려워. 5번이 왜 틀렸는지 다 설명 가능하다. 이수 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잘못 들었나 봐요. 너 여기 남미였으면 바로 총 맞았어.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여러분들은 이거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했을 거야, 맞지? 어, 너의 머릿속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거든. 자, compare results from reds. Give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ack pressing behavior with those that were not or were present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끊어보셔라. 자, 그러면 만약에 저 기부즈가 분동사라고 한다면 선생님 구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동명사고 주어가 이걸 줬대요. 맞지? 그 다음 봐. 가주어, 동사, 보어, 진주어 이렇게 돼서 둘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둘 다 완전한 문장이 콤마로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Some of which, some of them 중에 뭐 고를래 할 때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라고 얘기했던 혹시 말이 기억이 나요? 딱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댐 고를래 위치 고를래 왜 위치죠? 저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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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할 말 뭐야? 위치가 자, 적겠습니다. 5번 옆에 꼭 적어. 그 완전한 문장이, 그 완전한 문장이, 콤마로만, 즉, 접속사 없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한 문장이, 접속사 없이 연결될 수 없다. 그럼 여기 봐봐. 많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문장 완전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일부는 암컷입니다. 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잖아. 댐이랑 접속사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예, 봐봐, 5번. 그러면 두 문장이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할 텐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문장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 이 기부즈가 뭘로 와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틀렸다라는 걸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문제 풀 때 알겠지? 어? 이거 뭘로 바꾸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 문장이 안 맞구나. 고르면 돼. 됐어?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문장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접속사 어디 갔을까요? 접속사 어디 갔을까? 자, S들답게 접속사 찾아보세요. 접속사 어디 있어? 자, 저동구 알반에서는 한 명 말했습니다. 세원구 알반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 그렇게나 네모쌤 집착하시던 어법입니다. 뭘까? 접속사 어디 갔을까? 오!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이것도 메모하세요. 구와 절의 차이. 구. 두 단어 이상이에요. 절. 두 단어 이상이에요. 차이는 뭐다? 절은 동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시문 한번 써볼게요. 이제 질릴 때 된 그 예시. 또 보이만 나와도 다음 기억하나? 아, 스웨인인가? The boy who is swinging the pool. 이렇게 썼을 때 자, 한시우가 얘기해 보세요. 관계대명사 어디서부터 어디야?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 하는 친구죠? 관계대명사 뭐 하는 친구야? 서명사의 명사를 꾸며줘. 그럼 얘 품사모야. 형용사야.
여기 동사 있지? 뭐라고 부를 거야? 형용사 절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주격과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된다? 생략된다. 생략 한번 해볼게요.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얘 뭐야? 스위밍 분사지? 분사 없지? 분사 구라고 말할 거야. 동시에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형용사 구라고 말할 거야. 이상해 됐음? 자, 그러면은 분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 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 처리하려면 동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알겠어? 얘를 구로 처리하려면 동사가 없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의 원래 동사는 누구였어? 얘였어. 그럼 동사가 두 번 나오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 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다? 형용사 취급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말이야. 한시 이해했어요? 1번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것은 작년 3월 모의고사였어서 시험부가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모든 모의고사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수험생의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래서 5번도 적어줘야지. 5번은 분사 부문을 말하고 있지만 접속사 역할을 알고 있는지까지 동시에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알고 있었는데. 되셨습니까? 한 질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출방을 하고 어떻게 제주도를 가나. 오늘 또 쌤은 감사의 탈을 얻고 그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30대 남성 시신 떠올랐다고 남자 아세요? 5번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넣어도 되지? 상관없어요. 네. The tendency for one purchase to lead another. One. 자, 꼭 one purchase to 나왔다. 이거 뭐다?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러면 한 구매가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성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더로트 이펙트래요. 오케이? 바이더로트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스테이트 동사로 쓰면 뭐다? 네, 진술하다. 오케이. 그것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옵테인이 뭐예요? 한시우. 와? 자, 박민서 옥테인이 뭡니까? 옥테인 아닌가? 어? 테인은 같다잖아. 네. 옵은 강조해요. 갖게 되는 게 뭐야? 습득하다, 얻다. 겟. 자, 새로운 소유물을 갖게 되는 것은 새로운 소유물을 갖게 되는 것은 뭐 하고 있냐면 소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스파이럴이 뭐야? 스파이럴 게임할 때 스파이럴 하면 막 돌잖아요. 소용돌입니다. 소용돌. 얘는 소용돌이처럼 연속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봐봐. 지금 문장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앞에서 구매라고 나왔지. 하나의 소유물을 얻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야? 구매하는 거야. 구매하는 것은 다른 소비를 만들어낸다. 다른 구매를 만들어낸다. 뭐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매를 만들어내는. 오케이? 자, 그래서 you can spot. spot 알고 있는 뜻 뭡니까? spot.
점이지. 점을 잡는 게 뭐예요? 점을 잡는 게 뭐야? 포착하다, 포착하다. 너는 이 패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러면서 갑자기 드레스 나왔어요. 왜 갑자기 드레스 얘기해? 이것도 여러분 내신 때 세뇌 당했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드레스 나왔어? 남미였으면 쌤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 그럴 거야. 그래서 호리그램플 인종차별인가 이거? 자, 너가 만약에 드레스를 사면 신발 사야 돼. 거기에 맞는 귀걸이 사야 돼. 뭐 하려고? 매치시키려고. 오케이? 쌤 작년에 있던 학원이 정장 핀만 입어야 됐어요. 셔츠에 슬랙스에 구두만 맨날 신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맨투맨 하나 사볼까? 샀어요. 슬랙스밖에 없어. 정장바지가. 그럼 이제 뭐 사야 돼? 뭐 면바지든 청바지 사야 되지. 샀더니 신발 신을 게 구두밖에 없어. 구두, 운동화 사야지. 운동화 신으려고 보니까 검은 정장 양말밖에 없어. 뭐 흰 양말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또 맨투맨만 딱 입었더니 이제 머리도 안 올리고 싶어. 그럼 뭐 해? 모자 사야지. 모자도 써야 되고. 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또 토이 나왔어. 그럼 똑같은 예시니까 무시하세요. 오케이? 무시했더니 뭐라고 했다? It's a chain reaction of purchase. 그것은 소비의 연쇄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고2 때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내세요. 뭐냐면 동일하고 반복. 동일하고 반복은 반드시 주제를 나타낼 것이야. 동일하고 반복은 반드시 주제를 말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쌤이 너네한테 1년간 집착했던 게 뭐냐면 문맥상 동의어 찾기입니다. 문맥상 동의어 찾기다. 쌤이 그렇게 아기 새들 밥 주듯 떠먹여줬더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단어 똑같이 찾아봐 하는 거 있잖아. 그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 경향성. 어쨌든 그 형용사의 수칙을 받으니까 이 한 소비가 다른 소비를 이끌어내는 경향성은 뭐래? 스파이럴이래. 소비의 연속이래. 오케이? 소비의 연속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음 볼게요. Many human behaviors follow this cycle. 이 체인 리액션은 이 순환을 따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한 번 더 읽어보면 You often decide what to do next. 다음에 뭐 할지를 뭐에 근거해서 방금 끝낸 일에 근거해서 하겠대. 이 말도 뭐니? 연속되고 있다. 연속되고 있다. 알겠어? 소비는 연속되고 있다라는 말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2.1. 자, 소비의 연속이다 라고 해서 여기도 봐봐. 갑자기 베스트룸 나왔어요. 예시지. 이제 하고 싶은 예시 뭔지 다 알아서 무시해. 예시 끝난 부분 어디예요? No behaviors. 자, 근데 무의독해 그리고 내신 변형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Not의 존재입니다. Not의 존재. 오케이? 자, 그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문제를. 연속된 거를 나 알아냈어. 연속이 지금 키워드인 거 알았어. 그럼 여기다 뭐 넣는다? 연속 넣는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 앞에 노라고 이미 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뭐에? 노연속 넣어야 돼. 그래야 말이 맞는 거야. 그럼 노연속이라고 말하는 선택지가 몇 번에 있습니까? 고립돼 있다. 노연속 1번 고른다 이거야. 알겠어? 자, 잠깐 휴식 가겠습니다.